학교에 가면 창의력이 보인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스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스팀 페트롤의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시흥 매화고등학교인데요. 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오늘은 친구들과 어떤 스팀 수업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학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을 소화해내느라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장난감 블록처럼 작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은 공간 우주. 이번 시간에는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스팀으로 알아본 우주는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선사해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특별한 수업을 함께할 주인공들을 찾아볼까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수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이름만큼 싱그러운 얼굴로 스팀 페트롤을 맞아준 학생들. 이들과 함께할 수업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스팀 주제를 알아봐야겠죠? 학생들이 오늘 배워볼 스팀 수업의 주제를 온몸으로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스팀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나를 따르라. 네. 얘네들은 대체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태양계? 딩동댕. 이름은 들어봤지만 각 행성들의 매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팀으로 태양계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스팀 수업의 핵심 키워드 태양계.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하나의 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태양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주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우주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천억 개에서 1조 개에 달하는 별들이 중력에 의해 이루어진 거대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태양계가 속해 있으며 두 개의 나선팔이 소용돌의 형태를 이루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팔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 수많은 은하가 있고 그 속에 태양계가 있으며 태양계 속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거대한 시공간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학생들은 이 태양계를 그들만의 창의력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스팀 수업의 주제는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알고 그 행성들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알려주는 내용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도 학생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스팀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행성과 항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 자, 손.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천체이고, 그리고 행성은 항성과 반대로 빛을 방출하지 못하고 그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항성은 뭡니까?
태양. 태양이죠. 네. 자, 그럼 행성은요? 수금지와 목토천. 수금지와 목토천 해왕성. 자, 3년 전에는 우리가 뭐까지 있었죠? 명왕성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명왕성이 왜 우리 태양계 행성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방출을 했습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 명왕성은 다른 행성들의 공전 궤도와 일치하지 않는 궤도를 갖고 있으면서 또 그 공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에 태양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항성과 행성의 차이, 그리고 행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한 학생들. 이번엔 각 행성들의 특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태양을 비롯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각각을 조사해서 명합을 만드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조사는 여기 인터넷 되면 컴퓨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됩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특징을 조사하라. 학생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행성들의 정보를 모으는데요. 수많은 자료들 중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내 각 행성의 프로필을 채워나가는 학생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새롭거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수성의 공전 주기, 평균 밀도, 그리고 지름, 아니면 20률 등과 같은 수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20률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률은 정확히 원뿔 곡선이 원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과 같은 경우에는 20률이 0으로 나타나고 직선과 거의 가까운 포물선의 경우에는 20률이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행성의 궤도 같은 경우에는 원보다는 타원에 가까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전 궤도 20률이란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의 궤도 형태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원형이 아닌 조금씩 다른 타원 형태의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는데요. 20률이 0에 가까울수록 원형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타원형의 궤도를 그립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 20률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액체 상태물의 존재 여부와 표면 온도 등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행성들의 특징을 심도 있게 조사하며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발견하는데요. 금성은 특히나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탐사선이 굉장히 조사를 하기 힘든 행성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금성 표면에 압력이랑 높은 온도를 견디기 힘들어서 탐사선을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깡통같이 찌그러져 버린다고 알게 되었어요.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는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띠가 1만 개 이상 모여 형성된 것이고, 목성은 무게와 부피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며 토성과 같은 희미한 고리가 있다는 점. 해왕성에선 초속 600m의 태풍이 불며, 금성은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밝은 행성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행성들의 특징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천왕성은 다른 그 행성들과는 다르게 좀 독특하게 청록색 빛을 띠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그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다 가로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천왕성만 특이하게 97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남네요. 구성원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각 행성들의 특징을 완전히 습득했다면 이젠 태양계 행성의 명함을 만들어볼 차례겠죠? 과연 어떤 스타일의 명함들이 완성될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태양계 행성들의 명함을 제작하라. 명함이란 자신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죠.
마찬가지로 행성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번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명함을 만들고 난 후에 자, 각자 이 명함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인상 깊었던 행성 하나를 고른 다음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특징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명함의 크기는 A4 용지 정도. 그 안에 그림과 글을 적절히 섞어 배치해야 합니다. 이미 생각해둔 행성이 있었는지 단숨에 펜을 드는 학생들.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행성 이미지를 그릴 때에도 과학적인 비교가 필요하겠죠. 근데 수성은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야 돼? 수성은 그러니까 이 A4 용지 하나를 북성으로 잡으면 북성의 반지름 7만인데 수성의 반지름은 2천밖에 안 돼요. 그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성을 거의 점 크기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동글동글한 거 이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이거? 아, 이게 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운석이 자주 충돌하잖아요. 근데 대기 없다 보니까 수성은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크레이터라는 게 수성에는 무척 많아요.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시간. 자신들이 얻은 과학적인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학생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해왕성 어차피 지구에서 안 보이잖아. 이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다. 넌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럼 멘트 난리도 좋고 그래서 막 여기다가 망원경 그림 이렇게 좀 막 그린다든지 해서 애들 좀 막 독창적으로 꾸며서 해왕성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명함이니까 좀 튀면은 좀 더 발표할 때 재밌잖아. 신속하게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행성 명함 만들기. 그런데 이 모둠에선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행성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 두 개의 행성을 함께 소개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주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금성과 화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른 조들과는 다르게 천체 교육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리면 다른 조들이 보기 힘드니까 크게 확대해서 그렸고요. 그 옆에 그 금성에 대한 특징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남녀의 다른 성격을 다룬 책 이름을 인용해 금성과 화성에게 친숙함을 더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확실히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죠? 드디어 학생들만의 특별한 행성 명함이 완성됐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오는 개성 넘치는 그림과 재치 있는 소개글까지. 이 작품들 속에서 여느 전문서적 못지않은 흡입력이 느껴지는데요. 이쯤에서 학생들의 작품 소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입니다. 저는 나이를 약 46억 년 정도 먹었고요. 저는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점만한 명왕성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시켜봤는데 이게 저의 본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태양계에서 쫓아나서 할 말이 좀 많은데요. 그 퇴출 원인은 간단히 두 개로 정리해봤는데 다른 태양계 행성들은 궤도면이 거의 위치하는데 명왕성은 궤도면이 많이 기울어져서 다른 면을 돌고 있어서 그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행성의 지위를 갖기엔 너무 작고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던 태양계 이야기. 하지만 자료를 찾던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지고 명암을 만들며 또 한 번 걸러진 행성 정보들은 훨씬 더 쉽고 이해하기 좋게 연마됐는데요. 이렇게 익힌 지식은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션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축구장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축구장 가본 사람들 있죠? 네. 안 가봐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장이 얼마나 넓은지를 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축구장의 관중석 뒤에 있는 전광판, 적축을 저희가 가로로 쓰고요. 그 반대편 전광판을 이렇게 가로로 써서 오른쪽에 있는 것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해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다가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열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장과 태양계의 만남. 태양계 행성들을 그대로 축소시켜 축구장 속에 넣어야 한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학생들은 먼저 커다란 일절지에 축구장 도면을 그립니다. 골 라인, 하프 라인, 페널티 라인 등의 위치를 생각해야겠죠. 국제 경기 시 축구장의 길이는 최소 100m, 너비는 최소 64m인데요. 경기장을 넘어 관중석 뒤에 있는 전광판과 맞은편 전광판을 길게 봤을 때 그 길이를 계산하고 비율에 맞춰 태양계 행성들을 축소 배치해야 합니다. 꽤 복잡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죠? 지금 태양과 그 해왕성의 거리를 그 100cm로 둔 뒤에 나머지 행성들의 거리를 그 상대적 거리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목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16cm 떨어져 있는데 이걸 축구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페널티 라인에 목성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장의 규모와 규격 라인, 태양과 행성과의 거리, 그리고 각 행성들의 크기도 고려해야 하는 작업.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지만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며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요. 이거 여기서 거리가 1.25가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일단은 태양의 표면을 기준 잡았으니까 어디를 기준을 잡던 그 거리는 똑같으니까. 고등학생들의 전문적인 암산 실력과 계산기까지 숫자 조합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한참을 숫자와 씨름하던 친구들. 계산을 마친 이들은 비례에 맞게 행성들을 그리고 예쁘게 색을 입힙니다. 마지막 단계는 축구 경기장의 포지션을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무리 작업까지 학생들이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양계 배치도를 그리는데 저희가 측정한 거리대로 행성들을 그리다 보니 행성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진짜 태양계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행성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구현했는데요. 색깔이나 위치, 거리 등의 상대적인 위치를 되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행성들을 나타내는 색깔로 행성의 이름 옆에 천체 기호를 다 써놨어요. 축구 경기장 속에 쏙 들어간 태양계. 이번 수업의 모든 내용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같은 태양계라도 학생들의 개성이 각각 다르듯 똑같은 그림은 찾아볼 수 없죠. 마지막 과제까지 훌륭하게 완성해낸 학생들. 이렇게 오늘의 스팀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겨웠던 것들을 다시 그림 그리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즐거웠고요. 더 머릿속에 기억에 더 콕콕 들어왔어요. 스팀 수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일반 수업들은 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스팀 수업은 다른 수업들이랑 달리 직접 몸으로도 체험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고 광대화해서 저희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축구장에 비유해서 그림도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해보면서 더욱더 태양계가 저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좋았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커다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행성들을 명암에 담아보기도 하고 또 축구 경기장에 배치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스팀 수업 어땠어요? 네, 우리는 지금 푸른 지구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 열쇠는 우리 학생들에게 달려있겠죠? 대한민국의 융합인재강국, 창의인재강국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빛나라!
감사합니다.